그래서 팔 사이즈가 한 1cm 이상 지금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얼마나 속상한지 운동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인생이 다이어트 속에 있어요. 재배를 요즘에는 이제 단체도 많고 시합도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동호인들이죠. 동호인들이 이제 시합을 참가하는데 사실 남는 건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순위가 몇 등이냐 대부분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데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 있어서 느끼고 배우는 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다이어트 속에 있어요. 네, 절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지만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고 좀 더 인내하고 인생도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런 과정에서 정말 배우는 게 저는 많았거든요. 운동하시는 분들도 대회를 준비하시더라도 막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고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면은 다이어트랑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안 느껴지실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고통스럽게 느끼고 와 다신 안 한다. 근데 그 무대에 이런 벅찬 감동과 이런 게 있어서 그 다음에 또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준비하면서 또 다시 또 막 똑같이 막 지옥 같은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좀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또 많이 배우네요. 제가 지금 억지로 많이 하고 있고 정말 억지로 이렇게 꾸역꾸역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일 큰 이유가 막 나가서 막 성적이 안 좋을 것 같다 아니면은 뭐 너무 힘들다 이게 아니라 제가 이 준비하는 과정과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저번보다 발전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 나 저번보다 하나도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 준비하는 과정이나 또 아직 뭐 맞이하지 않았지만 결과나 나을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스스로 성적을 떠나서 아 이걸 내가 너무 노동처럼 지금 너무 억지의 타성에 밀려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뭐 몸도 당연히 뭐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그냥 좀 즐기고 싶고 제가 그래도 김효중 선수께 정말 감명 깊게 배웠던 게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호주에서 대회를 같이 나가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순위 같은 거 연연하지 말고 정말 즐겨라 이 날을 그냥 즐기라고 말씀해줬던 게 너무 감동적이었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아요. 남자다 보니까 아 또 승부에 또 어느 정도 저도 연연하게 되고 그렇게도 합니다. 근데 조금은 그래도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의식적으로 속은 아닌데 겉으로만 한다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즐기는 거구나에 대한 그런 느낌을 좀 받을 때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인조이 더 게임이라고 이제 작년에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 많이 즐겼고요. 시합 끝나고 나서 정말 아쉬웠어요. 등 둥근 이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년에 이 부분 보완을 할까 어떻게 할까 막 이 생각만 호주에 있는 내내 그런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름 준비를 하면서 저도 이제 부상이 좀 왔습니다. 엘보가 좀 와가지고 상체 운동을 한 달 정도를 못했거든요. 지금도 팔 운동을 잘 못해요. 그래서 팔 사이즈가 한 1cm 이상 지금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얼마나 속상한지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팔이 정말 얇아진 게 느껴져요. 하지만 이번에는 게임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정말 인조이 더 게임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결과는 사실 저보다 더 좋은 사람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작년보다 조금 더 단점을 보완해서 무대에서 어떤 모습으로 좀 보여질지 이 기대를 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운동을 좋아해서 시작하게 된 분들이 대부분 이 영상을 보시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내가 하고 싶을 때까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약물을 쓰면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빨리 그만둘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 마흔쯤에 관절이 소모돼서 이제 운동을 못하면 나머지 인생 어떻게 사시려고 합니까? 너무 갔나요?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좀 늦게까지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한 운동 그리고 즐기면서 하는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내추럴 보디빌딩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개츠비 유튜브 영상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met her with the backpack. So tan and I'm never gonna get that. Oh man, and I'm never gonna call you like them. Why the fuck was I on you? Goddamn, but